1번 통신망 구성에서 교환국의 수가 10개일 때 망역으로 구성시 중계선로의 경로수는 이렇게 물어봤네. 응? 자. 자, 우리가 다섯 개만 한번 그려봐. 노드가 다섯 개 있다. 그래, 이걸 다 연결, 이렇게 연결하면은 리영, 그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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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연결하면 이게 메쉬형이야. 그래서 요거에 링크스는 요게 노드잖아. 노드 마이너스 1에 2. 자, 2에다가 몇 개냐? 10개다. 그러면 10에다가 10 마이너스 1. 그러면 암산해야 돼. 45. 그치? 자, 정답은 2번이다. 응? 2번. 45? 2번. 이기종 단말간 전송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주는 통신 방식은? 자, 이기종이라는 거는 프로토콜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스토어하고 and 포워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 이게 뭘까? 이게 바로 패킷 교환 방식이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3번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요 패킷 교환은 버추얼 서킷하고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지? 이거는 가상에선 설정해? 이거는 설정 안 해? 그렇지? 그러면은 1번 데이터 전송 전에 호출 설정 단계가 필요하다. 이건 요거지. 이건 필요 없잖아. 맞아? 이거 1번이 답인 거지. 맞지? 맞지 않는 거니까. 이해돼? 4번. 가상예선과 데이터그램에 의한 패킷 교환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가상예선의 라우팅 테이블은 노드가 가상예선 번호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가를 규정한다.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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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고 한번 봐. 그러면 여기가 노드지? 네.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얘가 또 바꿔줘야지 이쪽으로 보낼 수 있지? 네. 또 바꿔줘야지 이쪽으로 가고, 또 바꿔줘야 이쪽으로 가고, 또 바꾸면 여기까지 가지?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지? 네. 2번. 가상예선 전송 시 동일한 접속에 속한 모든 패킷들이 각각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자, 가상에선 전송시라고 전제를 했잖아. 가상에서는 이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가는 게 가상에선이지? 다른 경로로 갈 수가 없어. 2번은 틀린 거지? 왜 틀렸는지 알겠어? 가상에선이라고 먼저 딱 박았잖아. 그러면은 그쪽으로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틀린 거야. 오케이. 자, 5번. PAD. 패킷을 어셈블리, 조립하고 디어셈블리, 분해, 기능에 관한 IT/OT 건관 중 패드, 변수와 기능들에 관한 표준은 바로 난 패킷 터미널은 패드를 거쳐야지만이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패킷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의 프로토콜은 X.3이다. 그래서 이제 PSDN망으로 패킷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답은 1번. 6번. 다음 교환 방식 중 전화망은 어느 거냐? 전화망은
가상 해선이 아니고 그냥 해선이야. 그냥 해선이야. 그냥 해선 교환 방식이지. 패켓은 가상. 가상 영어로 뭐야? 버추얼. 답은 2번이다. 7번 TDX10 교환기의 스위칭 네트워크 구조는, 자, 이거는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했지.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교환기를 만들었어. 그게 TDX야, TDX. TDX는 뭐 해준 말일까? Time Division Exchange. 10. 요새는 100 막 이런 거 쓰고 그래. 자, 거기에 이제 먼저 무슨 스위치가 있냐면 T 스위치로 들어가고 S 스위치로 들어가고 다시 T 스위치로 거쳐가지고 여러분들 친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답은 T, S, T. 정답은 1번이 답이다. 8번 ISDN의 기본 인터페이스 채널 구조는, 자, ISDN은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 네트워크로 일어나 할 거예요. 이게 ISDN이지. 그래서 요거는 네로밴드 ISDN하고 브로드밴드 ISDN하고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집에 예전에 PC 쓰면서 전화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전했던 적이 있었어. 이게 바로 뭐냐면은 B, 그지? 그러면 얘들이 필요한 제어 정보를 D가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뭐다? EB 플러스 D 이거였었어. 알겠지? PC 하면서 아 여보세요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뭐야? 아 여보세요는 뭐지 이거? PSTN 서비스잖아. 맞아? 맞아? 아날로그야 디지털이야? 아날로그지? 응? 근데 이 PC는 뭐야? 디지털이잖아. 이거를 ISDN이라는 거는 디지털로 통합하겠다는 거지. EB 플러스 D, 오케이? 정답은 3번이다. 9번, 동기식 디지털 계의에서 STM 1의 비트 유론자. 여러분들이 STM 1이 어떻게 생겼었어? 9,270 바이트. 이게 얼마마다 간다? 125 마이크로 세컨마다 가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 퍼 세크는 125 마이크로 세크당 몇 비트지? 9 곱하기 270. 자, 한 바이트가 몇 비트라고 배웠어? 8비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155.52 메가 BPS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그게 STM1이야. 알겠지? STM1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STM 잘 들어. 응? STM 4가 뭐야? 4는 뭐야? 4는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한다? 4. 그럼 얼마가 나온다? 622.08. 그죠? 이게 BISDN의 최고 속도야. ATM의 최고 속도야. 이게. 그래서 ATM이 진 거야. TCP/IP한테. 속도가 너무 느려. 9번, 2번이지? 10번,
광대역 ISDN을 구현하기 위해서 IT/OT에서 선택한 전송 기술은 뭐? ATM이고 이 기술의 실제 근간을 이루는 물리적 전송망은 SONET SDH 맞아요?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2번, 11번, 다음 렌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환영 렌은 데이터 전파 지연이 스테이션 간 거리를 제한하게 된다. 환영은 링형이지?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게 전파 이게 스테이션 간 거리가 전파 지연 결정하는 거지? 이게 길으면은 전파 지연 많이 생기잖아. 1번은 맞지? 2번에 10 베이스 5. 베이스 5. 이거는 10메가. 이거는 베이스 밴드 전송. 이거는 단위 세그멘트가 500메타. 응? 무슨 케이블이지 이게? 트위스트 페어야 동축이야. 동축이지, 그지? 트위스트 페어면 여기가 뭐다? 뭐가 2야, T지. 그지?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이 5는 동축 500m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2번 틀렸지? 3번 전송 매체로 광 동축 전화 맞고 4번 CSMA CD는 통신 권한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맞지? MAC이라고도 하지. MAC. 이렇게도 얘기하죠. 12번 LAN 표준 아닌 IEEE 802 시리즈 MAC 프로토콜 중 802.5에 해당하는 것은 802.3은 CSMA CD. 802.4는 뭐예요? 토큰 버스. 802.5는 토큰 링. 802.11은 CSMA, CA, 무선 랜이지? 무선 랜. 여기서는 802.5니까 토큰 링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정답은 3번. 13번. 다음 중 랜의 매체 접근 제어. 매체 접근 제어를 맥이라 그러지. 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체, 그래서 미디어. 압세스. 컨트롤, 그래서 MAC 이렇게 얘기한다. 자, 속하지 않는 거. CSMA CD. 요거죠? 그 다음에 토큰 패싱은 이두 개를 합쳐서 토큰 패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이거 토큰 패싱. 요거하고 요거 앞에서 토큰 패싱이야. CSMA/CA는 무선에 쓰는 거고. 답은 CDMA는 이동 전화에서 쓰는 그런 거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14번 사용자 단말기와 공중 데이터망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위해 표준화된 망 앱세스 프로토콜은 자 그러면은 무슨 망? PSDN PSDN이 공중 데이터망이지? 자 여기에 표준화된 뭐 인터페이스 이렇게 있으면은 표준화된 이게 뭐죠? X.264
25가 되는 거야. x.25. 정답은 1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죠? 바로 은행 간 전산망이 아직도 쓰이고 있어요. 뭐가요? x.25가. 오케이. 자, 15. IEEE 802 프로토콜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4가 버스, 토큰 버스, 5는 토큰 링, 11은 CSMACA, 맞지? LLC는 어디에 있는 거죠? 맥 위에 있는 게 LLC야. LLC. LLC. 그지? LLC는 뭐다? 802.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가 아까 3, 4, 5 이런 거 있었지? 그 위에 거야. 응?